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다이노 파워즈 시즌2 제노 다이노 프리미엄 버전입니다. 자, 이전에 이 제노 다이노 시리즈의 기본 제품인 이 베이직 버전을 한번 소개드렸었죠. 자, 베이직이 있다는 건 당연히 프리미엄 버전이 있다는 얘기. 아크 다이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제노 다이노도 프리미엄 버전이 따로 나와줬는데요. 자, 이번 프리미엄 버전도 이 도파라 스튜디오에서 직접 제공해주셔서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품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이렇게 4종의 제노 다이노 시리즈가 나와줬는데 이번에는 사이즈 차이가 이번 이전에 있었던 그 아크 시리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제노 티라노, 제노 트리케, 제노 프테라, 그리고 제노 스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각각 하나씩 비교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노 티라노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딱 보자마자 이거 프리미엄 버전 예사롭지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퀄리티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 그리고 바로 돌려보면은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이 플라스틱 퀄리티 자체가 베이직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 윤기가 보이시나요? 이거 반짝반짝. 솔직히 아크 다이노 시리즈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라는 느낌이 물씬 들기도 합니다. 뭔가 진짜 초합품 같은 느낌도 들고요. 살짝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려한 형태의 플라스틱 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베이직 버전과 비교해보면 훨씬 그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왼쪽이 베이직 버전, 그리고 오른쪽이 프리미엄 버전인데, 확실히 이번 거는 진짜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잘 어울릴 정도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베이직 버전에서 없었던 도색들이 이번 프리미엄 버전에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는데, 특히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얼굴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베이직은 일단 기본적으로 도색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프리미엄 버전은 자 보시다시피 아주 그 미남형 얼굴에다가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그려져 있으니까 카리스마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약간 화장 안 한 쌩얼, 그리고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한 미남 형태의 얼굴. 자, 그리고 세세한 도색 차이도 어느 정도 보이는데, 특히나 이 다리 부분에 있는 검은색 도색 포인트가 이제 이 프리미엄 버전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손 부분이 또 이게 파지법이 다릅니다. 보시면은 베이직 버전은 이런 식으로 이 꼬리 자체가 칼날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프리미엄 버전은 자 이렇게 따로 정말 칼날 수준이 아니라 칼입니다. 진짜 무기. 자, 이런 식으로 칼날이 따로 도색이 되어 있고, 자, 별도로 여기는 베이징 원래 이게 갈라서 따로 이제 그 분리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따로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손에다가 이렇게 칼을 쥐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구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모로 이번 버전은 프리미엄 버전의 승리가 아닐까 싶은데, 자, 가동은 뭐 일단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회전이 되고, 팔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알찬 그런 라쳇 관절이 보이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옆쪽으로. 다만 조금 안타까운 거는 프리미엄 버전에서도 이쪽엔 팔꿈치에 관절이 없어서 좀 더 역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관절이 조금 부족하다? 그 정도고요. 자,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돌아가고, 라쳇 관절이 진짜 기분 좋네요, 이거.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리도, 그리고 무릎도, 무릎은 딱 요 정도까지만 굽혀집니다. 그리고 접지를 위해서 살짝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안 움직이네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따로 가동이 되고, 당연히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도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자, 변신 방법도 동일한데, 일단은 머리 이 부분을 자 이렇게 가슴팍을 열어서 돌린 다음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팔을 올려서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꼬리가 순식간에 완성이 됐죠. 그리고 손을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 그리고 머리를 올려주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주고, 그리고 무릎은 이런 식으로 굽혀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공룡이 완성이 됐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완성이 됐는데요. 자, 티라노사우루스 형태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뭐 전체적인 외형이나 도색 차이도 느껴지지만 여기에는 자 이렇게 팔관절이 추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가 자 베이직 버전도 움직이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고정이죠. 이 팔꿈치의 이 부분 팔꿈치가 없었는데 자 프리미엄 버전은 확실히 팔꿈치도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야 이거 확실히 프리미엄 버전이라는 이름이 진짜 잘 어울리는 그런 형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공룡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노 트리케의 모습입니다. 아, 자, 역시 일단 육중한 형태는 그대로 이제 이 프리미엄 버전에서도 느껴지는데 이 프리미엄 버전이라 그런지 조금 더 육중해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특유의 노란색은 전체적으로 잘 퍼져 있고 그리고 뒤쪽도 이렇게 아주 육중한 형태 그리고 수십 개 나사 구멍이 좀 압박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굉장히 튼튼하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추가적으로 도색 포인트가 꽤나 많이 들어갔는데 이 역시나 이 플라스틱 실도 굉장히 좋아졌고 전체적인 도색 퀄리티라던가 이 세세한 디테일이 확실히 프리미엄 버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캐논의 이 도색 보이시나요? 이 깔끔한 도색. 확실히 이 캐논 부분이 가장 크게 좀 뭐랄까 퀄리티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모습 자체는 역시나 도색이 많이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자 베이직 버전의 트리키와 비교해보면은 자 일단 색감 차이가 확 나죠. 자 일단 이거는 개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색감은 여기가 좀 더 샛노란색 그리고 이쪽은 약간 개나리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색 그래 계란 노른자색과 조금 더 비슷한 형태의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더 샛노란색을 선호해가지고 이쪽 이제 프리미엄 버전의 색상이 좀 더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딱 보시다시피 중간중간에 빠져있는 이런 도색 부분 여기에 도색이 빠져있다 보니까 처음에 볼 때는 몰랐는데 좀 많이 허전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얼굴에 있는 도색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자 확실히 이쪽에 검은 도색이 포인트로 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캐논 자 캐논도 이렇게 도색 차이가 좀 있죠. 플라스틱 차이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트리케라톱스의 얼굴도 일단은 조형 자체는 비슷하고 도색도 비슷한데 뿔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여긴 짧고 여기는 길고 이건 프리미엄의 압승이네요. 네. 어쨌든 굉장히 색감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여주는 제품이었는데 가동은 일단 동일한 수준입니다. 일단 팔은 이런 식으로 라체소를 이렇게 움직이고 자 옆으로도 이렇게 옆쪽으로 좀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따로 팔이 움직이고 아이고 넘어졌네요. 네. 자 그리고 자, 잠깐 서 있어봐요. 야!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번 프리미엄 버전에서도 따로 얼굴은 움직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발 같은 경우 아 그 전에 허리가 와 라쳇 소리 들리시나요? 네 요런 식으로 라쳇이 움직이고 다리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앞뒤로 따로따로 움직여주고 옆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요 정도까지 그리고 무릎은 딱 요렇게 정식한 90도 정도로 꺾어주고요 발 부분이 이런 식으로 따로 옆으로 이렇게 그리고 앞뒤로도 살짝살짝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공룡 형태로 한번 변신을 시켜볼 텐데 일단은 자 부품을 분해하는 건 전부 다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분해를 시켜주시고 자 머리도 이렇게 옆쪽으로 빼서 자 이렇게 빼주시고 자 뒤쪽도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를 자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를 나와라 좀 굉장히 뻑뻑합니다 관절이. 자 이렇게 분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머리가 그냥 원래 베이직 버전 누르는 거였죠.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가슴팍을 열어서 안쪽으로 넣는 조금 더 디테일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허리를 돌려주고 그리고 이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밀착시킨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고요. 자 뒤쪽으로 뺀 다음에 다리를 완전히 이렇게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안쪽에 라쳇 관절 참 좋네요 이거. 자 라쳇이 전부 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이고 이거 빠졌네요. 여기는 원래 합체 때문에 빠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 아래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트리케라톱스의 머리를 장착을 시켜 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뒤로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똑같이 베이직 버전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결합 그리고 자 반대쪽도
여기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캐논. 캐논 두 개를 나눈 다음에 이 손 이쪽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뭐 구조 자체는 베이직 버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구조를 자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해줬네요. 자, 뒤쪽 꼬리에다가 이제 아 엉덩이에다가 꼬리를 넣어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룡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공룡 모드가 완성이 됐는데 사실 공룡 모드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일단 기본적인 도색 차이부터 해가지고 색감 차이가 아이고 머리가 빠졌네요. 색감 차이부터가 확실히 확연히 나는데 기본적으로 이 샛노란색과 이 계란 노른자색 같은 이런 차이가 이 베이직 버전과 프리미엄 버전의 조금 그 방향성을 좀 차이를 주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확실히 이쪽이 조금 더 전대왕구 같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는 트리케라톱스의 노란색보다는 약간 공사장 이제 그 포크레인 뭐 그 불도저 같은 느낌의 약간 공사장 비크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색상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취향 차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형태 자체는 완전히 동일한 그런 형태의 트리케라톱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뿔도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자, 다음은 제노프테라입니다. 자, 제노프테라도 확실히 프리미엄 버전으로 오면서 사이즈도 굉장히 커지고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안정적으로 변한 그런 느낌인데요. 더군다나 이제 색감이 훨씬 더 좋아지고 전체적인 도색 포인트가 많이 추가돼가지고 확실히 좀 더 화려해지고 뭔가 여러모로 돋보이는 그런 느낌의 메카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얼굴 부분도 그렇고 여기 몸통에 있는 도색 포인트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뻗어있는 다리까지 뭐 어디 하나 빠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도색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약간 고급스러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진짜 프리미엄인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한 형태의 금색 도색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특히나 얼굴도 자 이 베이직 버전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굴에서부터가 차이가 나죠. 굉장히 부티해졌습니다 아주. 그리고 자 이렇게 허벅지도 아주 그리고 다리도 아주 튼실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플라스틱 재질이 좋아지니까 이 장난감 자체가 훨씬 더 이제 고급져서 보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전에 소개드렸던 베이직 버전의 제노프테라를 비교해보면은 자 일단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이 전체적인 퀄리티 자체가 딱 보더라도 차이가 나죠. 특히 자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얼굴 자 자 이제 풀메이크업 그리고 약간 쌩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도색이 좀 빠져있기도 하지만 이 위쪽에 있는 눈도색만 빠진 형태거든요. 그런데 야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아이라인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도색 부분 특히나 금색 도색이 많이 빠져있는 형태인데 가장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발 부분입니다. 여기는 베이직은 좀 더 뭉툭한 느낌으로 이제 조형이 된 반면 자 이렇게 프리미엄 버전은 완전히 이렇게 도색이 따로 들어가 있는 별도의 파츠 같은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진짜 별도의 파츠죠 이렇게. 그래서 확실히 도색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이 전체적인 이 모습 자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좀 가동을 보면은 일단 머리는 당연히 이렇게 360도로도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팔은 여기가 역시나 똑같이 이런 기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고 이렇게 옆쪽으로 빼줘야 되는데 굉장히 뻑뻑하긴 해요. 그래서 눌러준 다음에 라쳇 관절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도 라쳇 자 여기에도 이렇게 라쳇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회전되는 축관절은 없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이중 관절이긴 한데 변신 기믹 때문에 이중 관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고 자 손도 이렇게 따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한 형태의 라쳇 관절이고요. 그리고 다리도 이런 식으로 아, 라쳇 너무 좋네요 진짜. 이런 식으로 따로 회전이 되고 아이고 빠졌네요 여기가. 네.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옆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고 축관절은 따로 없고요. 그리고 여기가 무릎관절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안쪽에 하나 더 움직이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중관절이긴 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여 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변신기믹과 동일하게 쓰이는 그런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살짝 앞뒤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도 살짝 움직이네요. 자 그럼 이제 바로 공룡 모드로 한번 변신을 시켜 볼 텐데 공룡 모드도 역시나 동일한 형태이긴 합니다. 일단 이렇게 머리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프테라의 머리를 내려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양쪽의 팔을 이렇게 꺾어주시고 손을 앞쪽으로 그리고 날개도 이렇게 펼쳐서 안쪽에 있는 날개를 펼쳐주도록 합니다. 아 라츠관절 너무 좋네요 이거. 자 이런 식으로 펼쳐준 다음에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가 일단 프리미엄 버전이 여기가 좀 더 쉽게 빠집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조금 이렇게 좀 인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꺾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앞쪽으로 돌려주시고 다리를 완전히 앞쪽으로 꺾어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인식을 해서 조금 더 굽혀주신 다음에 자 앞쪽으로 이거 이거 빠졌네요 또. 여기가 생각보다 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쪽으로 완전히 굽혀서 다리를 앞쪽으로 굽혀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꼬리를 조인트 시켜주면은 자 이렇게 아주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프테라 도돈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자 이렇게 보니까 진짜 확실히 이쪽이 좀 더 괴조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옆으로 보면은 그 차이가 명확한데 일단 뭐 날개에서 오는 그 크기 차이 이 날개에서부터 오는 크기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고 그리고 이 발쪽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런 도색 포인트가 차이가 나가지고 확실히 이 공룡 모드에서도 자 프리미엄 버전이 훨씬 더 이제 깔끔하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몰딩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진 않는데 일단 이 두께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이 프리미엄 버전이 좀 더 압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확실히 멋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자 마지막은 제노 스테고인데요. 사실 제노 스테고가 이 4종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프리미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자세부터가 뭔가 다르죠. 더군다나 이 플라스틱 질 그리고 이 도색 포인트 자체가 이거 베이직 버전하고 좀 많은 차이가 나는데 라는 느낌이 물씬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제노 스테고를 딱 보자마자 이거는 무조건 프리미엄 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일단 기본적인 플라스틱 질 자체가 베이직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 얼굴의 도색 포인트라든가 부품 분할이 예사롭지가 않죠. 멋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베이직 버전에서는 사실 티라노가 제일 멋있었는데 프리미엄 버전으로 오니까 이 제노스테고가 진짜 답인 것 같네요. 와 고급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다리 부분도 이렇게 아주 안정적인 형태로 살짝 꺾어주는 이런 센스. 야 이거 멋있습니다 이거 진짜. 뭐죠? 뭔가 제가 알고 있는 제노스테고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일단 그 차이가 왜 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베이직 버전이거든요. 요거는 사실 뭐랄까 이거는 이 둘 중에 선택하라라고 했을 때 굳이 베이직 버전을 선택할 필요 없이 프리미엄 버전을 선택해도 충분히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일단 도색 포인트도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되고 얼굴 자체가 확 다르죠. 지금 보시면은 자 쌩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일단 이 얼굴의 프로포션 자체도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야 이거는 이 스테고가 압도적 이제 프리미엄 버전 스테고가 압도적입니다. 도색 포인트도 많이 차이가 나고 특히나 보시면은 자 여기 이쪽에는 이 축관절에 이런 관절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딱 요 상태 지금 요 상태에서 따로따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 이번 프리미엄 버전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바로 살펴보는 게 좋은 게 자 잠깐만 자 보시면은 자 일단 여기가 이런 식으로 축관절이 있고 그리고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따로 굽혀지는데 손마저 이렇게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보시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가 따로따로 이렇게 변신할 때 기믹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디자이너가 서로 다른가요?
다만 이 얼굴이 이렇게 회전이 되긴 하는데 여기가 살짝 걸려가지고 자, 살짝 얼굴을 들어올려주고 회전시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오, 상당히 멋있네요 이거. 허리는 따로 움직이지 않고요. 고관절이 자 이렇게 정면으로 이 정도까지 그리고 뒤쪽으로 이 정도까지 가동이 가능하고 이 부분에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오. 자, 그리고 자 옆쪽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이중 관절입니다. 변신 기믹 때문에 두 번 꺾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발은 따로 움직이진 않고 변신 기믹 때문에 접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와줬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로봇 모드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네요. 자, 바로 공룡 모드로 한번 변신시켜 볼 텐데 일단 다리를 좀 모아주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머리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머리 부분이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발이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좀 먼저 펼쳐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고요. 아, 그리고 꼬리를 따로 떼야겠죠 이렇게. 마지막 네. 꼬리 부분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손을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닫아주시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자 손을 먼저 돌려주시고 여기 이 부분을 돌려준 다음에 여기 닫고 안쪽으로 넣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 구조 자체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아 참고로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요. 여기가 변신 기믹 때문에. 자, 그리고 다리 부분을 완전히 펼쳐준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자, 그리고 뒤쪽에 여기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이렇게 완전히 겹쳐준 다음에 이 부분 자 안쪽에 있는 요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 자 여기를 완전히 내려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다리를 내려주시고 팔을 완전히 접어서 안쪽으로 모아준 다음에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조인트가 따로 있죠. 이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형태가 아주 듬직하게 완성이 되죠. 요 상태에서 꼬리를 뒤쪽에다가 꽂아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야 확실히 차이점이 많이 나죠. 이렇게 자 이거는 사실 비교가 민망해질 정도로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납니다. 다른 제품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 베이직에서 장점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건 그냥 프리미엄이 압도적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 등불마저 완전히 지금 부품 분할로 돼 있어가지고 도색 통짜 파츠와는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안쪽에는 이 베이직은 이제 골드공증이 좀 있는데 프리미엄 버전은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 이 디자이너가 조금 다른가요? 얼굴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도색 차이가 확 나고 그리고 자 꼬리 부분이 진짜 놀라운데 보이시나요? 이 꼬리의 극명한 차이 이거는 무조건 프리미엄사라는 거겠죠. 네 보시면 여기에는 살짝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는 그런 형태의 통짜 파츠인데 여기는 골다공증 같은 건 없이 깔끔하고 도색도 되어 있는 데다가 파츠 분할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여러모로 이번 이 프리미엄 버전 이 스테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베이직보다는 압도적으로 개별로 사고 싶으면은 무조건 프리미엄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4종의 다이노들을 모아보면은 요런 느낌인데 확실히 덩치가 있으니까 상당히 멋지네요. 자 그럼 바로 이제 합체를 시켜봐야겠죠. 자 프리미엄 버전으로 제노다이노 아니지 제노라이즈 합체. 자 먼저 이 티라노부터. 자 티라노는 이런 식으로 일단 꼬리를 먼저 분리를 시켜줘야겠죠. 이렇게 자, 분리시킨 다음에 여기를 두 개로 나눠서 잠깐 옆에다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주먹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그리고 다리를 분리시켜줘야죠. 이렇게 양쪽 다 분리시켜서 잠깐 옆에다 두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팔이 베이직 버전보다 좀 빼기가 힘듭니다. 여기를 자꾸 빼면 여기가 좀 살짝 파손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안쪽을 잡고 이렇게 빼는 거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조인트는 뒤쪽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여기가 좀 불안하긴 해요. 이렇게 예, 비틀어 제끼듯이 뽑은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몸통까지 완성.
다음은 아크트리케. 자, 아크트리케도 전부 다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여기도 분리.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따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도 따로 분리를 시켜주시고 여기도 전부 다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반쯤 로봇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자,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생각해보니까 변신 방식 자체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열어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를 꺼내주시고 다시 닫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꺾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를 완전히 뒤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아니라 이 안쪽 위쪽에 있는 관절을 이용해서 뒤쪽으로 완전히 꺾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고 다리를 이렇게 펼쳐서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부위가 있죠. 자,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자, 준비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캐논을 먼저 이쪽에 달아줄 텐데 보시면은 자, 양쪽에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조인트가 아래에 오는 쪽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깨. 자, 어깨 파츠. 이 어깨 파츠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을 넣어주고, 이 파츠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자, 옆쪽에다가 이제 올려주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요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트리케도 준비가 완료! 자, 그리고 아까 파츠 중에 어깨 파츠가 있었죠? 자, 어깨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자, 보시면은 여기 위쪽,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위입니다. 자, 이렇게 선이 있는 부분이 위로 가도록 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은, 자, 아크 트리케도 준비가 완료! 자, 그리고 여기서 이 프리미엄 버전 트리케가 이제 베이직과 다른 부분이 바로 요 머리를 나중에 끼우는 게 아니라 그냥 미리 이쪽에 끼워 놓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발 뒤쪽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시면은 요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잠깐 옆에다 두시고요. 자, 다음은 제노프테라. 자, 제노프테라는 날개를 접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접어 준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여기 이 팔이 있죠. 이 팔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결합을 먼저 시켜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자, 결합을 한 다음에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은 잠깐 떼서 옆에다 두시고 그리고 머리를 뒤로 젖혀서 이 부분 머리 끝과 여기 엉덩이 부분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여기 팔 부분을 이제 그 돌려줘야 되는데 그 전에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다리를 앞쪽으로 이렇게 다시 모아준 다음에 양쪽의 다리를 분리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는 좀 이따가 쓰이죠. 자, 일단은 이렇게 펼쳐 주시고 옆에다 두고 자, 여기도 펼쳐서 옆에다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다시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안쪽에 이 다리 부분을 완전히 내려 주시고요. 여기도 완전히 내려서 일단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을 잡고 다리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여기도 이렇게 반대쪽으로 해서 약간 대각선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좀 더 끝까지 이렇게 꺾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살짝 틀어졌네요. 그리고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이 부분에 나중에 똑같이 여기 조인트를 이용해서 결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이제 준비를 해 주시고 옆에다 두시고요. 자, 다음은 제노스테고. 자, 제노스테고는 뒤쪽에 있는 요 파츠부터 이렇게 분리시켜 줘야 되는데 일단 양쪽을 좀 나눠 주시고 분리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를 잡고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고요. 반대쪽 팔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분리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요 파츠 두 개는 잠깐 옆에다 두시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앞쪽에 있는 머리 부분은 완전히 들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꺾어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시고요. 머리는 빼서 잠깐 옆에다 두십니다. 그리고 다리도 접은 다음에 살짝 요 정도까지만 자, 여기도 접어서 이 클릭 정도 이렇게 해서 이 몸통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얘가 덜 굳었네요. 네.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파츠와 요 파츠를 먼저 이제 결합을 시켜줄 텐데, 보시면은 뒤쪽에 여기하고 이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이 조인트를 결합시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이 부분이 서로 이제 결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좀 빼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주 안정적인 형태의 뒷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티라노 파츠와 이 프테라 파츠. 자, 프테라 파츠의 이 부분 그리고 티라노 파츠의 이 부분이 서로 이제 맞물리도록 이렇게 들어가서 이 부분에 맞춘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슬라이드 기믹 여기를 이런 식으로 꾹 눌러주면은 단단히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추가 조인트가 있죠. 여기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일단 결합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거대 파츠가 각각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먼저 연결해 줄 텐데, 안쪽에 이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서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안쪽까지 밀어서 자,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추가적인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 조인트. 이 조인트가 이 프테라의 이 머리에 맞물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는 근데 베이직 버전보다는 좀 완전히 쫀쫀하게 엮이진 않아요. 그냥 걸쳐놓는 식으로 이렇게 그 조합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주 거대한 형태의 공룡 머리, 몸통이 완성이 됐죠. 자, 다음엔 요 두 개의 다리. 일단 요 안쪽에 있는 요 부분을, 자, 뒤꿈치를 안쪽으로 완전히 접어 넣어 주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나사구멍이 있는 이 반대쪽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넣어 주시고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에 맞춰서 서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은 하나의 아주 거대한 다리가 완성이 되죠. 자, 또 하나 더 있죠? 반대쪽 다리. 자, 여기에 이 부분도 똑같이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이 상태로 이렇게 결합을 시킨 다음에 안쪽까지 완전하게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러면은 두 개의 다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아까 준비해놓은 요 거대 파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조인트가 있었죠?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을 서로 결합시켜주면 되는데, 자, 이 직선으로 맞춘 다음에 여기를 완전히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꾹 눌러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와, 일단 프리미엄 버전이라 관절이 정말 찰지네요, 이거. 자, 조인트 부분이 아주 맞물리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두 개의 다리가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하고 이쪽의 조인트, 여기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옆쪽에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여기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양쪽의 장식이 완성이 됐고요. 자, 위쪽에 이 조인트, 이 조인트에는 이런 식으로 안쪽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살짝 날개가 되듯이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날개를 맞추듯이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자, 여기 앞쪽에는, 자, 원래 여기 있었죠. 무기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꽂아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앞쪽으로 와서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장식, 이 두 개의 장식을, 자, 안쪽에 있는 요 조인트를 써서 이렇게 양쪽에다가 뭔가 이쁜 치장을 하듯이 이렇게 꽂아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워두게 되면은, 니 아니라 하나 더 남았습니다. 요거 빼먹을 뻔했네요. 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활용 정점으로, 자, 이렇게 완전히 꽂아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정으로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대망의 제노 라이즈가 완성이 됐습니다. 역시나 프리미엄답게 사이즈가 굉장히 거대한데요. 와, 이거는 진짜 일단 기본적으로 로봇들이 플라스틱 질도 굉장히 좋고,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뭐 제노 라이즈도 상당히 크겠거니라고 예상은 했는데, 와, 설마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지금 옆에서만 보더라도 확실히 이 엄청난 포스 느껴지시나요, 이거?
약간 이 제노라이즈 자체가 공룡이긴 하지만 약간 공룡과 진짜 그 드래곤을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훨씬 더 박력있고 더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와,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면은, 자, 이렇게 아주, 오유, 보이시죠? 큼지막하고 아주 진짜 포스 넘치는 그런 형태의 공룡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 전체적인 색감 자체가 정말 이 전대 로봇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특유의 화려한 색감이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베이직 버전과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색깔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그런 형태라서 그런지 완성도도 높아 보이고 더군다나 이 디테일도 훨씬 더 이게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일단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죠.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안쪽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캐논이 그대로 그려져 있고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제 들어있고 그리고 자 눈에는 이런 식으로 자 아주 검게 칠해져 있는 이런 아이라인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금색 테두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원본보다 좀 화려해진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도 이렇게 무장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요 무장은 좀 호불호는 갈릴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력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아이고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몸통 안쪽도 이런 식으로 이 전체적인 색감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추가된 이런 디테일이 확실히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이라 확실히 좀 더 뭐랄까 입체감도 입체감인데 이 전체적인 정보량이 확실히 베이직 버전에 비교해 보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이 다리 부분. 자, 다리 부분도 이렇게 보면은 이 다리 부분 특유의 이 색감 분할. 이 색분할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들어가 있고 깨알같이 이렇게 디테일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랄까 이 정보량에서부터 확실히 베이직 버전과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는 진짜 프리미엄의 압승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깨알같은 그런 디테일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뒤쪽에 꼬리와 엉덩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약간 사이즈가 더 커져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 존재감이 엄청나게 뚜렷하게 느껴지는 그런 둔부입니다. 보시면은 확실히 이 꼬리 부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베이직 버전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퀄리티도 역시나 베이직 버전에 비해서 조금 더 이 색감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화려합니다. 더군다나 옆쪽으로 딱 보면은 이게 베이직 버전은 확실히 뭔가 이렇게 많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이번 거는 퍼즐이 하나하나 올라가듯이 약간 벽돌이 쌓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합체를 했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기존에 있었던 베이직 버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요런 느낌인데 지금 사이즈가 너무 커서 한 화면에 잘 안 들어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딱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베이직 버전도 굉장히 화려하긴 해가지고 딱 보면은 이것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확실히 이 베이직 버전과 이 프리미엄 버전 이 두 개의 차이가 색감 차이 그리고 전체적인 입체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가 확실히 명확합니다. 특히 아이고 이 얼굴 부분에서 오는 이런 도색 차이가 확실히 이 프리미엄 버전과 베이직 버전의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특히 이 귀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이 세세한 디테일 그리고 이 전체적인 색감 자체도 이 프리미엄 버전이 좀 더 압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진짜 좀 돈을 좀 더 보태가지고 이 프리미엄 버전을 사는 게 당연히 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뭐 사이즈만 보더라도 뭐 프리미엄 버전이 압도적이고 이 장식 효과만으로도 충분히 이 프리미엄 버전을 선택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역시 이 완성도 높은 프리미엄 버전이 훨씬 더 이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자 이렇게 대략적인 사이즈만 보더라도 얼마나 큰지 좀 가늠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다리 한 짝만 지금 거의 MG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거 하나 집에 두면은 존재감 하나는 엄청나겠네요. 자 지금까지 다이노 파워즈 시즌2 제노 다이노 그리고 제노라이즈 리뷰였습니다.
자, 프리미엄 버전이라는 이름답게 이 전체적인 퀄리티나 생김새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프리미엄 사이즈에서 오는 합체 이후에 사이즈 임팩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 베이직도 베이직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조금 더 화려한 퀄리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프리미엄 버전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